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진 주식 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와 20년 주식 경력의 실전 고수, 해결사 최 교수님과 함께 오늘 시장 리뷰 및 그다음에 내일 급등할 종목,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해결사 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좀 기대가 됐었는데 결국 막바지에는 좀 실망이 좀 싫었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 교수님? 오늘 밤에 미국 그 FOMC 결과가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은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시장은 어제는 좀 낙폭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정도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까지 기대를 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FOMC에서 금리를 0.25BP 상승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미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내일장 우리 국내 증시는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내일 아침 새벽이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뭐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만큼 가파르게 자주 여러 번 하는지가 지금 관점이고요. 거기에 대한 악재로 지금 1월 들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하락, 코스닥 지수는 더 빠졌죠. 거의 한 10? 5% 넘게 빠졌죠. 네, 15% 넘게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요즘 참고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악재가 여기서 이제 쭉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추가적인 악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일 급등할 종목, 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최 교수님은 내일 급등할 종목, 예, 어떤 게 관심 있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 한전기술.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 한전 기술이죠. 예, 원자력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죠.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이 뭐 친환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는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폭이 심한 가운데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한전 기술, 원자력 한전주 어느 정도 장기 입평선 지지가 되면서 이제 반등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내일 급등하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매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뭐가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즈. 네, SP 시스템즈, 로봇 관련주죠. 예, 로봇 관련주이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회사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중순쯤에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을 때 같이 덩달아서 큰 시세를 한번 냈다가 최근에 약세장을 만나면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2차 상승 기대하며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2차 상승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 보였고 오늘 로봇 관련주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일 충분히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봐 주시고요. 내일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봐 주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네. 있습니까? 아, 예. 세 번째 종목, EDGC. 네, EDGC. 어떻게 보면 진단 유전체 검사 이러한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인간 유전체 데이터의 글로벌 표준을 만든 유일한 아시아 유전체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시에 그 혈액으로 그 조기의 암 검진을 하는 세계 최초 액체생 검진단이라는 주요 상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저점을 일단 다 확인하고 지금 1차 상승을 한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조정받고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2차 상승을 하려는 그 시점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충분히 2차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네, 판단되어서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EDGC 최근 들어서 N자 패턴을 그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오늘 13,000명이 돌파했다고 하죠. 그와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이는데 그와 관련주로서 EDGC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관심있게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캡틴 정진 전문가가 내일 급등할 종목,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한신기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고요. 원자력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주고, 이러한 피스톤 타입, 뭐 스크류 타입 등 산업 기계에 필요한 이러한 장비 기계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 자동화 업체, 정유 업체, 제철 업체 등 주로 그러한 대형 플랜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에도 충분히 고도의 산업용 로봇 의료기기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예전에 뭐 아랍에미리트나 여기에 원전수주 있을 때마다 충분히 강한 시세 상승 줬었거든요. 그때 다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강세 보일 때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트렌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지지 뭐 이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자력 발전이 아무래도 지금 또 대선 정책주로서도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급등 여력 충분히 윗꼬리를 달수 있는 여력 어느 정도의 만에는 볼수 있는 급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내일 급등 관심용으로 한신기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도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으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예전에 뭐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치료제 한창, 뭐,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이때도 굉장히 핫했었고요. 그 이후에 4월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 때 치료제 개발이 곧 다가왔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우리나라 1호, 1호 치료, 1호 백신을 더 먼저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 주가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크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폭락해도 1월 달에 폭락했는데 오히려 1월 달 하락분을 이미 돌파하는, 다소화하고 이미 잘 지지가 됐다가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내일 충분히 급등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유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세 번째 종목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도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항체 진단 키트를 생산 판매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미크론 관련해서 1일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미세 유채칩을 개발 제조한다라고 보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진단 검사를 가능한 이러한 검사 제품을 진단 키트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시세가 부각이 됐었고요. 충분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지금 강세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또 명절 이후에 확진자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다 해서 내일 급등 종목으로 나노엔텍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우리 해결사 최 교수님도 시장에서 매일 보면서 내일 급등할 종목 매일매일 저희 발굴하고 있고요. 캡틴 정지 전문가도 매일 발굴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시장이 어렵지만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관심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주식TV 1월 26일 장 마감 브리핑 및 그다음에 해결사 최 교수님과 캡틴 정진 전문가가 테마 혹은 내일 급등 종목까지 이렇게 공유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내일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한 LG엔솔이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거의 시가총액 2위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신규 상장과 더불어 좀 국내 수급이 좋아져서 내일은 꼭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마쳐서 거기에 따른 수급도 유동성도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진주식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